안녕하세요. 허상발상입니다. 여주 1.4kg를 가지고 여주 장아찌 슴슴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여주는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차로 마시면 약간 씁쓸하거든요. 씁쓸한 맛 빼서 장아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튼실하고 좋아요. 여주가 볼록볼록 나와 있어서 부드러운 술이나 행줄로 이렇게 잘 깨끗이 깎아주세요. 그렇게 씻은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밥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꾹 부탁드립니다. 여주를 씻은 다음에 반을 갈라주세요. 부드럽게 잘 갈라져요. 여주 속을 수저로 빼주세요. 쏙 빠지거든요. 전부 다 이렇게 속을 빼주세요. 이 끝은, 양 끝은 잘라서 버리세요. 0.5cm 두께로 동글동글 잘라주세요. 0.5cm에서 1cm 사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. 크람스를 달아보니까 1kg 됩니다. 씨 빼고 지저분한 거 다 정리를 했어요.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써요. 이 쓴맛을 빼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임을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절임을 해보겠습니다. 물 2컵을 따라주세요. 굵은 소금 풀어주세요. 소금을 풀은 다음에 정리해놓은 여주에 부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20분을 절임을 해주세요. 양이 많은 경우는 더 절임을 하셔도 돼요. 소금 절임을 해놔야지 이 여주의 쓴맛이 없어져요. 여주 장아찌물로 할 건데요. 2컵 간장 2컵 고추씨 2큰술 건 표고버섯 1잔 설탕 대신 저는 고추청 쌀 조청 2큰술 넣겠습니다. 설탕보다 조청이나 청을 넣으면 조금 덜 달아서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. 설탕 넣으실 분들은 한컵 넣으시면 됩니다. 계속 바글바글 끓여주겠습니다. 20분 절임이 됐는데요. 20분 이상 절임을 하시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합니다. 제가 씻어서 한 3번 정도 씻어서 밑빠짐을 하겠습니다. 장아찌물이 이렇게 팔팔 끓고 있습니다. 불을 꺼주세요. 불을 꺼주시고 식초 한 컵을 넣어주세요. 소주 2큰술 넣어주세요. 제가 장아찌 담을 때 넣는 레몬청 한 컵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뜨거울 때 담아놓은 여주에 부어주시면 됩니다. 고추씨가 있기 때문에 체망에 받쳐서 제가 부어주겠습니다. 삼겹살 드실 때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드셔도 좋고 제가 20분은 절임을 했어도 하나 먹어보니까 약간 쌉싸름하거든요. 이렇게 누름판을 하나 눌러주시면 좋아요. 눌러주시고 실온에 3일 정도 제가 삭힘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열어보겠습니다. 여주 장아찌를 해서 담아놓고 4일 후에 제가 열어봐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. 담아놨던 뚜껑을 열어보고 침대를 열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잘 됐는데요. 놀랄하게 아주 잘 됐어요.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. 여주 장아찌 담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. 여주 껍질에는 상당히 써요. 속을 제가 빼나고 여주 장아찌를 담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써서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더 한번 오래 두고 드실 분들은 국물을 한번 다시 꺼내서 끓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양이 작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혈당 조절을 한다고 하니까 밑반찬으로 아니면 그냥 한두 개씩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여름에 밑반찬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고요. 훅 드실 정도로 쓰지는 않습니다.